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7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7장이 만만치 않게 깁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한두 주에 마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해서 몇 차례에 걸쳐 나누겠는데요. 아마 다음 주쯤까지 해야 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오늘 첫절을 보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이렇게 시작이 되죠.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올라가라 였습니다. 올라가라. 우선 그 지난주 설교의 좀 맥락을 알아야 오늘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잠깐 2, 3분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올라가라. 예수님에게 한 말인데 누가 먼저 했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가족들이 먼저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권면의 차원보다는 살짝 조롱이 담긴, 조소 섞인 제안이었습니다. 이런 뜻이었죠. 당신의 주장이 옳고 또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려 한다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왜 형님은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마냥 이루고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명절도 됐겠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기서 행했던 그런 기적 한번 해보시죠.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이셨는가 하면 이런 지하에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올라가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웬걸 그 명절이 마쳐지기도 전에 살그머니 올라가셨어요. 은밀하게.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실까요? 이런 좀 역설적인 행동이 많죠. 예수님에게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그랬습니다. 예,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자의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 만들 것처럼 얘기했다가 또 만든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태도였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분명히 이유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올라가기를 거절했던 것은 그런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을 환호케 만들고 인기를 몰고 가는 이런 차원의 요구는 내가 거절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명절이 마쳐지기도 전에 올라간 이유는 뭘까요? 즉 이제 나는 그 명절에 담긴 의미처럼 십자가의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올라가는 퍼포먼스를 올라감으로써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외적인 태도는 다를 바 없었지만 의도와 목적은 전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이제 흐름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자고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올라가셨죠? 뭐하고 계셨습니까? 가르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르치시니.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하고 계셨어요? 가르치고 계셨어요. 가르치고. 자,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놀란 거예요. 자, 놀란 이유를 15절에서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 유대인들이 놀란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보통 이 당시 가르침의 관습은 이랬습니다. 자기의 유식을 조금이라도 더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관례가 있었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어법을 쓴다고 합시다. 크리소스톰이 말하기를,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말하기를,
잔 스타트가 말하기를 암흑의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저렇게 유식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듯이 이 당시에도 어느 문화생이라면 누군가를 불러 모아놓고 가르칠 때 반드시 랍비 누구누구가 말하기를 이렇게 해야 쉽게 얘기하면 유식해 보이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법을 들어보니까 전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근본도 없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놀란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15절을 잘 보세요. 두 번째 놀란 이유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는데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느 문화성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걸 안단 말이에요.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하느냐. 히브리어를 읽어가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여기 어떻게 그 내용을 아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뭘 아느냐? 글, 그라마타, 우리 그래머, 그래마죠. 문법. 그러니까 어떻게 그라마타를 아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것은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내용을 듣고 놀랬습니까? 글을 아는 것 때문에 놀랬습니까? 그렇습니다. 내용 때문에 놀란 게 아니에요. 글을 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어느 공기관에서 배운 적이 없는 걸 우리가 다 아는데 또 어느 문화생에 들어가서 공부해 본 적이 없다는 걸 아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을 쓰질 않나? 또 글을 알 뿐만 아니라 표현과 논리와 수사법이 보통 유식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놀란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반응들이 교회 밖에 많습니까? 안에 많습니까? 교회 안에 많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설교 내용보다도 어법 가지고 문법 가지고 표현 가지고 또 이렇게 지적을 하는 분들이 그 열렬히 또 있어요. 예. 고마운 일이죠. 저한테는 고칠 기회니까 당연히 그런 지적이 저는 이렇게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그래야 또 고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용을 가지고 놀란 게 아니라 그 글을 읽는 걸 보고 놀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그만 신앙생활의 과제가 있다면 우리는 어법과 표현력과 글에서 뭘로 옮겨져야 됩니까? 메시지로 옮겨져야 돼요. 내용으로 옮겨져야 돼요. 이런 편견이 사실상 내용을 이해하는 걸 가로막아요. 오늘날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가 초청이 됐는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프로필을 봐요. 오, 이분 하버드에서 공부했네? 그리고 학위가 PhD야. 아, 그럼 뭐 좀 내용이 있겠다. 근데 뭐 엉뚱한 얘기하고 가도 프로필 때문에 역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프로필을 보니까 중학교 중퇴에다가 뭐 학교도 뭐 어느 학교인지 이름도 없는 학교가 적혀 있고 그러면 이 많은 청중 앞에서 저분이 옳게 설교나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이런 이제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꼬투리나 잡으려고 하지 내용을 듣질 못한단 말이에요. 이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이게 교회 안에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정말 좋은 설교는 뭘까요? 제가 모시고 있었던 원로 목사님이 쓰던 강대상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몇 년 동안 썼던 적이 있는데 그 강대상 안쪽 요 앞에 보면 그 목사님이 영어로 타이핑해서 적어놓은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청중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 청중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 참 잊지 못할
교훈이었습니다. 좋은 설교자라는 것은 화려한 말습관, 논리력, 수사력도 일부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이 좋은 설교의 기초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설교라는 것은 첫째가 청중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교훈은, 예수님은 이 글은입니까? 이 교훈입니까? 이 교훈이에요. 메시지예요. 그라마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 교훈의 권위와 출처를 어디에 두고 있나요? 나를 보내신 하늘 아버지께 그 권위와 출처를 두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 어쨌든 설교를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지만은 두 가지 설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자기가 열심히 이 자료 저 자료 해서 만든 설교가 있다면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올라온 설교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과제이지만 사실 한국교회 성도들이나 청중들에게도 이것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듣기 좋은 설교가 좋은 설교는 아니에요. 아, 저분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올라온 설교인가? 그냥 자기가 만드는 설교인가? 이건 알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기도해 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이 부실함에는 1차적인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 한몫을 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17절을 좀 읽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낸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깜짝 놀랄 일을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청중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글자 자꾸 하나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매일매일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갖다 대고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안 지킨다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준과 그들의 기준에는 건넬 수 없는 큰 간격이 있다는 걸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들은 그 글자 하나하나 붙들고 있는 게 율법을 지키는 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주 극단적으로 너희 중에 율법을 옳게 지키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너희가 율법을 모른다 그 뜻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들통을 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들의 영적인 무지예요. 그들은 율법 하는데 정말 너희가 율법을 모르는구나. 아무도 지키는 자가 없구나.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죽이려 한다는 말은 청중을 향해 한 말이 아니에요. 유대 당국자들을 향해 한 말입니다. 이 청중들은 아직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도 시비도 일으키질 않았어요.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런데 요한복음 5장서부터 이미 예수님은 당국자들의 죽이려는 음모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점점 그 음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시시각각으로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장이 끝나기 전에 유대 당국자들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려 하죠. 왜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영적인 인간의 무지가 예수님을 결국 죽음의 자리로 몰아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길가에 옷가지를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리고 불과 얼마 안 있다가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는 폭도로 바뀌죠. 자기들의 기대 요구에 맞지 않으니까 금방 돌변하는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를 우리는 멀지 않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영적인 무지를 발견해요. 메시지엔 관심이 없고 수사력, 논리력, 화려한 말, 글을 아는 걸 보고 놀랍니다.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누군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런데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여기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맥과 맥락에서는 요한복음 5장에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병자를 안식일 날 고치자 청중들, 즉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8년을 죽음 같은 삶에 시들어가던 영혼의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안식일 날 누가 너한테 이 안식일을 범하는 이런 못된 짓을 했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사실상 유대 당국자들은 체포하려고 의도를 품기 시작합니다. 공개적인 의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확하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일이 이 7장으로부터 약 7개월 정도 전의 일입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일이. 그 일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가서 보십시다. 이제 오늘 해석의 제일 어려운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 앞을 좀 보십시다. 할례는 누가 준 겁니까? 할례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레위기 12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부피를 벨 것이요. 이 할례가 사실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는 창세기 17장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다음 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네. 자, 그러면 정확하게 할례는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누구의 명령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들이 생겨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사내 아이가. 그럼 8일 만에 뭘 행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근데 하필 그 8일째가 안식일 날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죠?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자니 뭐가 깨져요? 안식일이 깨지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키자니 또 뭐가
깨지는 거예요. 할례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시된 법규가 없었고 안 만들어졌을까? 미처 하나님이 그 생각을 못한 걸까요? 아니죠. 성경은 가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모호한 법을 그냥 둘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한 규빗. 한 규빗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그러면 팔이 긴 사람들은 길이가 또 달라요. 저 같은 쇼팔은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러면 똑같은 한 규빗이라도 저 사람 기준이 다르고 내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는 이 모함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감춰져 있다고 봐요. 세상은 명확히 떨어지는 게 없어요. 특별히 인생을 살다 보면 명확히 재단에서 딱 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뭔가 잘 모르겠고 안개를 걷는 것 같고 모호하고 잘 드러나지 않고 그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죠?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모호하게 남겨둘 때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난 지 8일 만에. 근데 그 8일이 안식일 날 딱 걸릴 땐 어떡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우선적 가치를 통해서 결정을 해놓고 취사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이 결정을 누가 하냔 말이죠. 율법 선생들이 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미드라시 해석을 보면 생명이 위중한 경우 안식일에 치료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때도 이 질문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해석을 해놨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이거는 생명과 건강에 관한 것이니 안식일보다 크다. 그래서 안식일날 할례만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규정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이 해놓은 거에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했죠. 인간이 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 이거 돼야 되는데.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예. 자, 성경을 다시 보세요. 23절. 아, 22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뭘 행하느니라? 할례를 행하느니라. 그럼 이 결정은 누가 했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23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저를 보세요. 좀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모든 기관을 248개 기관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248개 기관이 건강해지려면, 평생 건강하게 살려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건강하다는 이론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이걸 실제 이론화시킨 사람은 AD 100년경의 엘르 아살이라는 랍비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론은 그전에도 있었지만 그거를 그렇게 명시한 사람이 랍비 엘르 아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이 할례에는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실질적인 건강에 관한 이유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가 사람의 몸에 건강하다는 학설은 일부 의학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학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248개의 신체 기관을
중요하게 여겨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하는 너희들인데 나는 38년 동안 죽어가던 그 일어서지도 못하고 수족을 쓰지도 못하던 그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만들었는데 안식일날 어겼다고 왜 나한테 시비냐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관점에서 23절 본문을 다시 읽어보라고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왜 예수님이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런 비교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죠. 야, 너희들은 사람 몸의 기관을 248개 기관으로 이해를 해서 그걸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할례를 안식일에도 받으면서 그렇게 결정을 해놓으면서 나는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만든 일을 안식일에 했는데 왜 나한테 시비를 걸고 죽이려 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자기 모순에 빠져 있고 이 안식일에 참된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걸 금방 들통을 내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뭐로 판단하라? 공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공의란 질문으로 끝났어요. 보통 율법사들의 공의나 세상의 공의는 재단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해석해서 거기에 어긋나면 죽이는 게 공의예요. 그리고 심판하는 게 공의예요. 물론 이 세상의 공의적 기준에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성격이 틀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뭘 공의라고 말할까요? 생명을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것이 가장 꽃피었던 장소가 어딥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는 이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을 지불함으로써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심판을 통해서 멸망당할 우리가 뭘 얻게 되었나요? 무지를 깨트리고 영적인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공의라는 디카이오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마땅히 줄 것을 주는 태도, 즉 이웃에게, 타자에게 마땅히 줄 것을 주는 태도를 공의라는 이해 속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을 재단하고 심판해서 처벌하고 죽이는 정의나 공의가 아니라 내가 이웃을 위해서 스스로 죽음으로써 그 이웃에게 마땅히 돌려줄 것을 돌려주는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가 하수와 같이 온 땅에 퍼져야 되는데 이 땅은 세상의 공의로 죽음의 냄새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치나 우리 성도들이 평생을 살면서 명료하게 붙들어야 될 가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적 가치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아닌가로 우리는 모든 선악을 구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끝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교회적 가치고 성도의 존재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 즉 생명을 살리는 공의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땅에 죽음 냄새를 걷어내고 죽음의 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흘러가는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